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자신은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자, 바울은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렸다.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지나친 게 아닌가? 우리 주변에 보면 상당히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당히 그 훌륭한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 로마인들의 존경을 받는 어떤 도덕 철학자들의 이름을 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유대인들은 자기들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훌륭한 랍비들의 이름을 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특별히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외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1장에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이미 공부했죠. 그런 다 죄를 진 사람은 아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 말이 맞다면 로마서의 가르침은 거짓이 되는 거죠. 성경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은 상당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이들은 의인인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의인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제 여기 시작이 그렇게 돼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한다는 건 뭡니까? 판단한 상당한 자기의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바울이 살던 당시에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또 이 로마서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논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와 그리스에 있는 어떤 그 상당한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 도덕 철학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여기는 유대인들도 해당되고 또 그리스도 로마인으로서 상당히 도덕적 우월감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런 철학자들도 다 여기 포함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짓는 죄악을 악한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이든지 뭐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인지 다 여기 포함이 돼요.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예,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상당한 자기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판단하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시면 어떻게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줄을 쳐보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연을 하고 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숨어서 하는 일도 다 알잖아요. 은밀하게 하는 일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네가, 너는 뒤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죄하는 그 일을 너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네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를 정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왜? 저 사람 나쁜 짓 한다고 막 정죄를 했는데 자기는 뒤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그 정죄한 그 말이 사실은 누구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어요. 스토아 철학자의 대가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이 정치적인 스승이에요. 스승. 선생님입니다.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스승이고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총독으로 새로 부임해 온 사람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리오. 이 갈리오가 사도행전 18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이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해가 로마 역사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갈리오가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이 해를 기점으로 바울의 모든 연대를 추정해요. 추정. 바울의 모든 연대는 정확하지 않아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건 정확한 연대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울의 연대를 추정을 한 거예요. 다 우리가. 자,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대의 철학자, 스토아 철학의 아주 대가,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 됐겠죠. 제일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철학자로서, 정치가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세네카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야, 저런 훌륭한 분이 있구나.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존경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은 세네카가 자신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게 밝혀진 거예요. 은밀하게 행했던 일들이 다 밝혀진 거예요. 강연을 통해서는, 책을 통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말을 많이 했고 인간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는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을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바울과 세네카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과 세네카가 어떤 형태로든 서로 교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측이죠. 물론 사료는 없습니다만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엉망진창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의 책에서 읽었는데 세네카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면은,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자로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는 인간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멸시했어요.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부를 멸시했어요. 부를 멸시하는 강연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영국에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 그것도 어떻게 재산을 모았냐?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예? 저 영국에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비싼 이자를 서민들로부터 착취하듯이 받아내가지고 자기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그 버트란트 러셀 시대에 그 재산이 한 1200만 불 정도 환산하면 된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을 모은 거죠. 수천억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강연할 때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비난하고 부당하게 부를 모으는 것, 고리대금업 이런 것들을 다 정죄했던 그 사람이 정작 자신은 뒤에서 영국에 가서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서민들을 쥐어짜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받아먹고 돈을 수천억 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비난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죽어서도 계속 위선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세네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왜 세네카를 얘기했냐면 그 시대에 제일 존경받는 도덕가였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의 대표자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세네카를 볼 때 우리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세네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사악한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중에 최고봉이 세네카인데 그 사람도 뒤에서는 다 뭐 했다는 남들을 지가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한 모든 일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세네카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서 진보 지식인으로서 책과 강연 그리고 SNS를 통하여 정의와 평등과 공정과 민주주의의 기준을 제시했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의와 민주와 공정의 아이콘이 됐어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삶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그가 자신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거짓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하는 사람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가로채 자기의 자녀들이 다 받게 했습니다. 공정하고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외쳤지만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가짜 표창장, 가짜 이력서들을 만들어 반칙과 불공정을 일삼으면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입으로는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비판하고 사회주의적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외쳤지만 자신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자본주의의 최첨단 재테크인 사모펀드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와 반칙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자기 역시 자신이 비판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모두 다 행하며 살아왔어요. 우리 사회에 도덕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청문회 때마다 다른 데나 숨어서 잘 살았는데 청문회 때마다 그동안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불의와 반칙을 일삼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보다 자기를 훨씬 훌륭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어떠냐 이게? 유대인들은. 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죄했던 이방인들의 죄악과 똑같은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만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주의 책망을 내리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미선자란 말이죠. 미선자. 겉으로는 선한 사람처럼 살지만 뒤에 가서는 은밀한 데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예? 그럼 위선자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뭐라 그래?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예? 다 알고 계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위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집어넣어놓고 그 바깥에를 닫아놓고 그 바깥을 하얀색으로 칠해놨기 때문에 무덤이 우리가 치는 게 무섭기보다는 하얀 아름다운 건물인 것 같아요. 그 겉으로는 하얀색을 칠해놓은 아름다운 건물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다. 엄청나게 책망과 비난을 하시는 거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예? 오후 3시만 되면 시장에 나와요. 2시 반쯤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리면 왜냐하면 오후 3시에 저 성전에서 종을 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일을 멈추고. 우리도 옛날에 무슨 이제 5시 국기 내릴 때 지나가다 애국가가 나오면 다 멈춰서 가도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여기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나오느냐? 존경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다 3시만 되면 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도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자기 이름을 내는 곳에서만 구제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네? 이 세상의 부를 조롱하고 권력을 조롱하는 말을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오늘 우리 주변에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 잘못을 막 정죄하잖아요. 저 사람 지옥 갈 놈이야. 어? 벌 받아야 돼. 천벌을 받아야 돼. 막 내가 정죄를 했는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정죄를 다 누구에게 한 거 사실은. 그 정죄가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 우리나라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 그래. 자기 자신이 옛날에 한 말. 예? 그 말이 전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비난해요? 자기가 자기를 다 비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했는데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젊었을 때 1장을 그렇게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야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근데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뭐 어떤 교수 뭐 그렇게 책을 쓰고 막 저도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거나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맨 처음에는 잘 이렇게 손절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점점 경험하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인간을 인간은 잘 알지 못해.
우리 인간의 모든 숨은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저 숨은 생각까지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것을,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예?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똑같을 악을 행하는 자들, 이 땅에 뭐 보수임을 자처하던 자들이나 진보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 그러나 여러분, 매우 불행하게도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와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설교하지만 자신은 설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저를 포함한 많은 설교자들, 입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엉망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스캇 팩이라고 하는 박사는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인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들이 이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짓의 사람. 제목 그대로입니다. 거짓의 사람들. 네? 거짓의 사람들. 자, 악인이 누구냐? 이 스카펙은 악인과 죄인을 구분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인보다 더한 사람이 악인인데, 악인은 누구냐?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일에만 힘쓰는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미선자죠.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 이 사람들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래요. 정신과 의사로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는데 치료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 예수님도 포기했어요.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온 거? 병자를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병자가 아니라고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저 바리새인들은 치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예?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고 존경받고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 오늘날 이 땅에 지식인들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싶지만 뒤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의 부끄러운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속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위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짓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목사의 제일 특급한, 저 같은 사람의 특급한 말일 수 있습니다. 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너는 똑같은 일을 하는 놈아,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너를 정죄한다. 너를 정죄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우리 아윤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 역시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물론 세네카처럼 나중에 발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영혼이 발각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영혼이 발각되지 않지 않아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룰 줄을 우리가 아노라.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뒤에서 은밀한 곳에서 못된 짓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 진리대로 임한다는 말은 문맥 속에서 해석하면 그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 그대로 사람들은 속아요. 판사도 속아. 대법원 판사도 속아. 우리는 한 사람의 진실을 다 알지 못해요.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다 드러나요. 도덕과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숨겨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의 사람들의 모든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들을 다 보고 계셔서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한평생을 산 이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그냥 90까지 살고 죽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 잠깐, 아주 잠깐, 영원히 있어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그 영원한 내세는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평생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때는 결산을 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렇게 비유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주로 성경 법정 용어로 많이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돼요. 모든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한평생이 내가 한평생 동안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판사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에? 가짜 증인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다 드러나요. 누가복음 12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자신의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나의 한평생이 싹 다 나와요. 오늘 무슨 뭐까지 나와요? 내가 한 말까지 다 나와요. 말까지. 예? 다 녹음돼서 다 나온다고. 근데 심지어는 골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쏙쏙쏙쏙쏙 못된 말 한 것이 지붕 위에 가서 확성기를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한 것처럼 크게 다 들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예? 여러분, 우리 그런 죄 얼마나 많이 집니까? 삼삼오 어디, 예? 시큼한 방에 모여가지고 쏙쏙쏙쏙 하면서, 어?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은밀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지붕 위에다 확성기 대놓고, 어? 야! 홍길동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면 크게 다 나온다네, 거기 가서.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복음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구원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악인에 대한 심판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음란과 살인과 교만과 탐욕과 사기와 비방과 시기 등 온갖 악을 행한 사람들, 자신이 가진 힘을 남용하고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준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무슨 화성에서 사람을 10명 이상 죽이고 뭐 개구리 소년들 다 죽이고 이 미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안 잡혔어요. 그래서 영혼이 붙잡히지 않고 그들이 살다가 죽는다면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예? 그렇게 끝난다면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그 억울한 죽음들, 억울한 가족들은 누가 갚아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법의 망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그 죄악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저 사악한 자들을 언제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세요.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산 그 사람들 이 땅에서는 똥똥거리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다 받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들이 거기서도 똥똥거리고 천국에서 살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겠어요? 심판은 복음이에요. 복음. 악은 영원할 수 없어요. 악이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도 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으세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는 걸 보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보고만 계시는가. 그래서 무신론자가 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이제 왜 그러시는가는 이제 고담절에 나와. 고담절에 악인들은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면서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들은 오늘 이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 이 거짓의 사람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고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직접 적용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제일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약간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까봐,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예? 하나님이 내가 조금 잘못을 했다고 그때마다 벌을 내리시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안 멀어지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조금 담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져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졌는데 두 번째 지니까, 이번 두 번째니까 조금 이거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하지? 그런데 두 번째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래서 또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고 또 죄를 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죄를 졌는데도 그때도 좀 두려웠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 뭐에 대한 담대함?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나를 심판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왜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뭘 기다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뭘 기다리신다고? 뭘 기다리시다고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요. 나를 또 저지 말고. 뭘 기다리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 좀 오늘 밤에 좀 하나님이 좀 딱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이 악인들만 싹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럼 이 땅에 악인들이 다 없어질 텐데, 의의가 세워질 텐데, 하나님의 의의가. 좀 악인들 좀 싹 오늘 밤에 좀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고 오래 살게 내버려 두셔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계속 악이 이루어지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악인 중에 너도 포함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악인을 데려가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그러나 그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심판하시면 여기 살아있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떡하세요? 참아주시는 거지.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시작.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 또 참아주시고 두 번 또 참아주시고 세 번 또 참아주시고 네 번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 네?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지금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져도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이 마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안타깝게 참아주시는 거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은. 그러나 여러분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죄를 져도 나에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그래서 계속 죄를 질 때 그 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 세상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이때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다 계산해가지고 형량을 때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우리 죄를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가 계속 쌓이는데 뭐로 쌓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숯불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요.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자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네? 그 죄악이 계속 쌓여요. 계속.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노의 날은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종말론적인 심판. 네?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이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철학에는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한평생을 향하여 재판이 열리냐. 그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예?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악을 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로운 척하면서 은밀하게 악을 행한 거짓의 사람들 모두를 그들의 죄에 따라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세요. 이 땅에서 온갖 악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간 사람들, 살인과 음란과 사기와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온갖 불의를 행한 사람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은밀한 데서 같은 죄를 지은 거짓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으세요. 그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칸트 얘기를 하잖아요. 칸트의 도덕 철학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칸트는 찬트의 철학은 크게 인식론하고 도덕철학으로 나뉘는데 인식론에서는 형이상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하나님을 말해요. 그 사람 초월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지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불가지론을 폈습니다. 불가지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알 수 없다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인식론을 써놓고 그 순수이성 비판에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써서 윤리학을 썼어요. 윤리학을. 윤리학을 쓰면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인간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이로운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도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에게만 이로운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 정언명법이라고 했어요. 정언명법.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선이 되려면 나에게만 유익이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 그게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산다. 그렇게 책을 쓰고 덮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써놓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안 그러네.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훌륭한 척하면서 뒤에서 속이고 세네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더 잘 살아요. 권력도 더 얻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오히려 그 자기가 말했던 그런 정언명법에 따라 산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살고 못 살아.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사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된다면 누가 선하게 살겠어요? 악하게 사는 놈이 더 잘 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생각을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있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셔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셔야만 이 땅에 저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이 땅에 살 동안 떵떵거리고 살았던 저들, 이 세상에 심판하지 못한 저들을,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고 벌을 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요, 요청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은 얼마나 무지한 건가. 무신론이면 이 세상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칸트가 말하지 않았어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난 얘기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부터 위선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 2장은 진리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0월달은 집중 전도의 달입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보시면 저기 파란 글씨로 된 기도 제목이. 두 번째, 사람들 앞에서 선한 척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하는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늘부터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기서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 보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나